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카페에 자신이 지금 스카이 중에 하나의 대학을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은 그 저희 카페에다가 글을 좀 올려주실래요? 예. 학생증을 찍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카이스트 뭐다 좋아요. 예? 카이스트 서울대 등 없어. 있을걸? 있을걸? 난 있다고 봐. 자, 한번 보죠. 학력 인증. 노래하는 코트.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치킨. 이야. 거봐요, 우리 콧바게 중에서도, 어? 학력 인증하잖아요. 요대 얘 어디니? 1등급이야. 이야. 공부 잘하면서, 야, 내 방송 보면은 다 공부 못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야. 1등급이 나왔어. 이 친구 대단하네요. 예. 콧바게 중에서도 조금 고학력자. 그리고 또 똑똑한 애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연세대 인증 코트님의 숨기지 않는 인성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롱런하시길. 얘는 뭐야? 네 닉네임을 써야지 오직 너라고. 임마, 이거는 인증 제대로 안된 거지. 서울대. 이야. 와, 서울대 다니는 애가 인증했어. 이거 봐. 어? 내팬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분명히. 말했잖아. 샤대 나왔으면 끝난 거야, 이거는 게임이. 서울대 나오잖아, 어? 앙, 서울대. 그러니까, 여기 있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고학력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한 90%의 꼴통들과, 아니야. 98%의 꼴통들과, 2%의 수재만이 있을 뿐이지. 현실은 그런 거거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방송에, 그렇지 않아요? 응? 승질나지? 같은 시간 방송 보면서 시간 할애하는데, 어떤 새끼는 서울대 가 있고, 어떤 새끼는, 1등급 졸라 나와 있고. 그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니?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할게. 유전자 때문이야. 공부는 유전자야. 나 말할게. 난 공부 못해. 하지만 나는 화술이 뛰어나. 임기응변이 뛰어나, 나는. 그래서 나는 이런 방송 쪽이나 말하고 뭔가 예능 쪽, 이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특성이야, 나한텐. 난 그게 이제 주 스킬이야. 내 특성. 종특. 그래서 나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공부 인정해줘. 그렇지만, 우리 많은 그 시청자들, 못 배워 처먹은 시청자들, 나 절대 인정 안 해줘. 야, 코트, 너는, 너는 뭐 방송 없었으면, 너는 아프리카 없었으면, 너는 말짱도루묵이야. 항상 어떤 가정을 한다? 찐따 새끼들이. 진짜 인생 루저 새끼들이 항상 그래. 너는 방송 없었으면, 너는 굶어 뒤졌을 상이야. 항상 왜 뭔가 없어야 돼? 어? 뭔가 가정을 해. 너 이거 없었으면, 넌 이거 없었으면. 그렇게 따지면, 씨발, 뭐야? 어? 안 그래? 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유전자 때문이야, 공부는. 안 그래? 누군가를 깔 때는 뭐 가정에서 까는 것보다 자신의 현실과 그 사람의 현실을 봤을 때,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안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또 튕겼었어, 방송이?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다수거든. 맞아. 노력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일부 시청자들이 좀 그런 거지, 아무래도. 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솔직히 재능충이에요. 전 노력, 지금 요즘은 노력충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는데, 저는 재능충에 좀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아니, 현실에서 나를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남의 불행보다 나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능력 없어도 좋아.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남을 끌어내리려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남을 비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만 더 서글퍼지는 법이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원래 실전이야. 이런 얘기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래요. 이 현실은 모니터 밖에 있어. 모니터에서 내가 보고 뭐, 형 아래 고려돼 있어요. 고려대도 있어. 근데 서울대 나왔으니까 게임 끝이야. 현자 왔다. 공부하러 간다. 코트의 인생 강의. 끝까지 채팅창에서 앙 남순띠지라는 거 봐. 씨발 수준이 아주 오랑우탄한테도 미안할 정도의 수준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러고 사는지. 한심하다 정말. 한심해. 카페에 학력 인증글 마저 보자. 키읔키읔 홍모노들이랑 웃긴 새끼들 존니은 나만 다다 보여줘 코트형. 알았어 알았어 보여줄게. 자 아무튼 공부는 나는 유전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재능충이랑 노력충이 있어. 노력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의 한계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대히죠 유다카 유다카 대히. 우리의 외모와 외모도 노력하면 요즘은 돼. 성형 있잖아. 키도 있잖아. 키. 어? 키. 키는 근데 타고나야 돼. 그런 것처럼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있어. 그게 바로 음악이야. 그게 바로 예체능 계열이야. 재능충을 노력충이 이길 수 있을까? 절대 못 이겨. 절대. 뼈대와 구조가 다른데 애초에 넘사벽급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사법고시 패스하려고, 10년 동안 공부 좆빠지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뤄냈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어린, 몇 살이세요? 아, 저 23이에요. 오, 어떡해.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저도 똑같이 뭐, 고시원 다니면서, 예, 뭐, 열심히 뭐, 3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괴감 오지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건좀 느끼고 살자,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거,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현실에 나와 마주하면서 남은 남, 나는 나.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김연아는 뭐임. 뭐, 누군 뭐. 야.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따로 있는 거야.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알겠어? 형님 지금 이런 얘기 흐름 끊어서 죄송하지만 막 들어와서 모르는데 어제 디도스 버러지 새끼는 신고는 하셨나요? 나중에 다시 보기 올라오면은 그때 그 보세요. 예. 인재 들어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좀입 아프니까. 응 공부는 노력이야. 그런 거죠. 그래놓고 독수리랑 비교하면 자괴감 오진다고 하냐? 아, 독수리 얘기한 건 웃자고 한 거지. 어? 독수리 3만 명 보는데 내가 뭐, 3천 딸이야, 4천 딸이야. 별로 그런 거 없어. 그냥 방송에 장난으로 한 말은 제발 장난으로 좀 넘기면 안 될까? 어? 남들은 그런 생각 당장 3만 명이 봐도 뭐 후원을 받니, 뭘 받니? 아까 봤잖아. 새끼 남겨놓고 또 활공해갖고 날아다니면서, 주워 처먹을 거 없나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그렇잖아. 버퍼 있죠. 예아 트위치 분들 진짜 족같아요. 이 씨발 유튜브가요 진짜 너무 족같아요. 언제쯤 해결해 줄까요 서버 문제를? 진짜 유튜브에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니까는 이제 씨발 오늘 버퍼링 족대네요 정말. 예아 1,000명이 나가서 1,000명이 아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진짜. 족같아요, 유튜브. 아, 씨발. 이런 게 나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 이런 거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독수리 같은 경우야, 예? 날라다니, 지금도 새끼 뭐, 맛있는 거 해주려고, 도마뱀 어딨나, 이구아나 어딨나, 하늘 날면서 좆빠지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예? 근데 독수리가 부럽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예? 인간인 내 삶이 부럽겠어요. 걔가 더 많이 본다 그래서 제가 독수리를 더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럼 말이라고 하세요.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좀 그렇고, 그 진짜 유전자라고 봐요. 타고나야 돼요, 공부도. 머리가 타고나야 돼요.
천재들 있잖아요. 근데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암기 능력이 너무나 그 타고난 거지.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공부도 재능이다. 노력으로 안 된다. 맞아요. 노력으로 할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분명히. 예. 그 현실에서 내가 나의 벽과, 나의 한계치, 나의 벽과 나를 마주했을 때, 그때의 그 자괴감도 엄청나죠. 우리 아까 카페에서 서울대 나온 친구, 방송 볼거다 보고, 어? 똑같은 시간 방송 보네. 누구는 서울대로 나와버렸어. 어떻게 했어요? 자, 인증샷 지금 막 올라왔는데. 예. 지금 인증샷 많이 올라오네요. 대학 인증합니다. 첨성대. 첨성대. 엉석대. 사망. 누구는 이렇게 인생을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예? 누구는 어떤 이는 인생을 이렇게 유쾌하게 살아가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남들보다 꼭 위에 있다고 내 인생이 더 나은 인생, 그 인생보다 나은 인생 그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도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자. 항상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저문 인생이고 솔직히 제가 서른 살에 뭐 저물었다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기들 다 여기 대부분이 저보다 동생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저로서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꼭 노력 안 해보네들이 재능충은 무식인담. 근데 박태현아 아가리 다쳐라 그냥 너는 어? 그죠? 예 넘어가죠 넘어가죠 이러는데 뭘 넘어가요? 더 얘기할 건데요? 전또좀더볼 건데요? 연세대 인증하신 분 그리고 인증한다 서울대 한성대 뭐야? 연세대 아까 인증했고 1등급 이 친구 성적표를 인증했어요. 저도 좀 쪽팔린 저도 인증 우클라 반오훈 나이 31살 우클라 대학 장구학과 당신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예 유쾌하게 살잖아요. 예. 지잡 인증. 코트 형 저랑 사귀어요. 얘 저번에도 이러더니 코트 노예라는 친구. 이 친구 자꾸 지 얼굴 올리면서 어떻게 뭐 코순이들 한번 꼬셔보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외모도 어찌 보면 능력이야. 외모도 능력인데 네가 나한테 외모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네가 나의 권력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 씨발 새끼야. 니글 삭제할 거야. 이 씨발놈아. 뜬금없이 외모 쳐올리고 있어. 이종석 닮았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저 친구. 잘생긴 뭐해? 씨발 새끼야. 나의 권력을 못 이기는데. 권력이 최고야. 이 씨발로만 알겠냐? 이 개새끼야. 의대나 좋은 과면 인정을 하겠는데 서울대 연대 나와서 취직은 하니? 지랄하고 있네. 연예인 걱정하는 것보다 더 멍청한 걱정이 아닙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요. 나가 뒤져 그냥. 자, 초고학력 인증. 기술, 가정 87%, 뭐야, 이거. 결석, 질병 2, 무단 43. 지각, 질병 4, 무단 16. 전교생이 165명이냐? 시골충이네. 자, 저도 서울대 인증. 우와! 서울대 2명이나 있어요. 야, 이 배운 사람들이 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래도 99%의 그 콘크리트층 그걸 그 외에 이제 2%의 수재, 1, 2%의 수재. 예. 이거 웃기다. 지잡이랑 서울대랑 공통점.
합격하면 엄마가 눈물 흘림. 합격하면 엄마가 눈물 흘려. 인정. 이거 인정. 그래 인정. 인정. 대학 인증. 그녀를 흥분시키는 성감대. 항문. 성기. 승가. 아, 좋다. 해 놓고도 자기감 드는 거지. 인증 대란 종결시킬게요. 대학 인증 갑니다. 응, 군대. 에휴, 안타깝습니다. 정말. 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자랑 갤러리 한번 할까요? 자랑 컨테스트? 내가 인생 살면서 이뤄온 업적이나 뭐 그런 것들 자랑 컨테스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면서 뭐 정말 이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 어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 컨테스트. 예. 또 이런 데서 또 콘텐츠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방송적인 능력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재능충이에요, 저는. 재능충. 전형적인 재능충. 솔직히 뭐 집에서 이렇게 입 털면서 이렇게 뭐 방송하고 특별하게 뭐 자극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새 제 입담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슈,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고등 래퍼 양홍원 인성 논란. 폭로글 보니 여친과 100일 때 교실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여친이랑 교실에 있을 때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고등 래퍼에 지금 출연하고 있고, 잠시만요. 카페 처음 인증한 중3 팬 3개 올린 새끼 존나 웃긴데 보여줘. 그 새끼가 제일 웃겨. 뭔데? 예?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답안지 표기용.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이고 끝까지 간다. 공부법 질문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전쟁을 보고 감명받아 이세돌 공부법으로 수련 중이다. 1국, 2국, 3국은 나의 패배였지만 올해 4국은 나의 승리다. 야, 수능을 삼수했어? 어? 이제 이번에 사수해는 되는 거야? 야, 이 새끼 들이보졌다. 올해 4국은 나의 승리다. 드립 지렸다, 야. 저런 게 재능이지. 4국. 사수인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아, 너무 웃긴다. 응원할게. 응원할게. 혼모노다. 그리고 배제돼. 혼모노 됐으네. 드립이 인싸 드립이야. 아싸 드립이 아니라 인싸 드립인데. 드립 오졌다. 편집각 나왔고요. 진지하게 자살해라. 너 때문에 파국이다. 아, 웃겼다. 저런 드리퍼가 있었어요. 예. 방송 보지 말고 공부해라. 감사합니다. 15,000원 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어요. 우리 영어대기님. DNRGUS199님께서 15,000원을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꾸꾸까까 얄루
고마워. 자, 아무튼 인증 대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